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익을 말하다 김동성의 암호화폐 부자 병법의 김은혜입니다. 자, 최근에 4차 산업시대 디지털 금융 혁신과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트렌드는 누가 선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화폐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수익을 말하다와 함께 하시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 함께 할 텐데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궁금증을 풀어드릴 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골든블로커의 김동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골든블로커의 대표이사 김동성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중에서 핫한 이슈인 암호화폐와 화폐 변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또 김동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자병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좀 들려주실지 궁금해요. 수익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수익은 어차피 화폐로 연결되고 화폐는 부의 척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말하다 코너에서는 화폐의 변천과 그리고 지금까지 화폐가 변화하면서 내려온 그러한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또 현재 전 세계의 이슈로 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어떤 것이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이 화폐인 만큼 화폐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뭐 상식성이라든지 이런 정의에 대해서 좀 내려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김동성 대표님이 준비하신 첫 시간입니다. 수익을 말하다 첫 시간 화폐 변천의 역사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대한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와 그 나라의 국민의 행복을 대변한다. 그런데 이런 부가 21세기 들어서 혁명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밝히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은 과연 화폐에 대해서 또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항상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대표의 암호화폐 부자병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암호화폐 부자병법이라고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부자병법 맞습니다. 병법이란 손무의 손자 병법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병법서에 보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100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부자병법, 암호화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위대한 화폐와 실패한 화폐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맨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화폐를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위대하다고 한다면은 아마 달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 달러가 있는데요. 자, 그 밑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화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저 영국의 파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의 달러가 있고요. 위대한 화폐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금 현재 위대한 화폐는 달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달러화가 위대한 기축통화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고요.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활용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대한 화폐를 가진 미국의 달러를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대한민국도 4,003억 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1조 3천억 불. 그래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치면은 물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건 1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돈이 전 세계에서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미국은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 10위권이 보유하고 있는 1경이라는 그 달러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발행을 해서 다른 나라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달러라고 위대한 화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얘기하기 위해서 많은 그 사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짐바브웨라는 이 나라의 화폐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바브웨는 거의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이 초인플레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달 새에 물가가 50% 이상 상승하는 것을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짐바브웨는 2008년도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달러, 여기 있는 것이 100조 달러의 화폐입니다. 이 달러가 지금 대전, 우리나라 대전 화폐박물관에 가면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100조 달러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였던가 계산해 본다면은 하나로 약 1,500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결국은 짐바브웨에는 자기 나라의 돈을 버리고 미국의 달러를 채용해서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볼리바르입니다.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석유 생산국입니다. 웬만한 이 나라의 경제만큼 이 석유를 판매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초인플레이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발행을 했죠. 곧 지금 초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이 볼리바르를 페트로로 교환을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패한 화폐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초인플레이션의 한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무려 우리 돈을 계산할 때 조, 경, 해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해라면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10의 20승에 해당하는 그런 0이 붙어 있는 그러한 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대한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와 그 나라의 국민의 행복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폐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화폐로서 변화를 가졌던 것은 물질이 풍요해진 것이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한 문제점도 많이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가져온 반면에 경쟁과 대립구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마찰을 가져오게 하고 전쟁을 초래하고 웬만한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화폐로 인해서 기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의 개인주의를 탄생시키고 그렇게 해서 물론 당연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도 있겠지만 이러한 화폐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화폐를 어떻게 공부해야 또 화폐를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화폐 전문가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도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의아하겠지만 101만 명 정도 된다면은 그 중에 한 명이
화폐를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위 부자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도 있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도 있습니다. 그 밑에 록펠러가도 있고 JP 모간도 있고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중세에 아주 부를 가지고 정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심지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이 메디치 가문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가문인데요. 이 메디치 가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와 어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환전상이었죠. 메디치 가문은 환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은행을 설립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의 재정까지 담당하는 그러한 부를 이루어서 역사상 개인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문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그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금융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사형수만 해도 3명이 탄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금융으로서 부자가 된 이후에는 교황이 2명이 탄생됐고 그리고 왕비가 2명이 탄생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큰 부를 꿈꾼다면 먼저 화폐 공부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요. 부가 화폐로 표시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 21세기 들어서 혁명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적으로 이동하는 부는 생산이 되는 것이죠. 부는 생산이 되고 또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을 우리가 이전에는 토지와 노동,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과 시간,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옛날에는 토지가 많은 사람이 그리고 노동을 열심히 해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 그리고 자본을 투자한 그런 사업들이 부의 원천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시간이, 공간이. 제가 지금 요즘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상장 기업으로 자산가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천억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유니콘 기업이 약 26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거의가 지식과 시간, 공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1년에 175개씩 이렇게 탄생을 한 가장 최근에 탄생을 했는데요. 이 유니콘 대표적인 기업을 든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토지와 노동, 자본의 부의 3요소에서 지식과 시간, 공간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한 그러한 기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를 가지겠다면은 먼저 부가 뭔지 그리고 부를 꿈꾼다면 먼저 화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화폐가 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화폐가 어떻게 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러면 부의 생성되는 그 요소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는 화폐의 변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몇만 년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의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오늘은 화폐 변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렵, 채취, 어로를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리 생산하는 것들을 작업자족을 했지만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부터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채취한 거나 수렵, 어로한 것을 물물 교환으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을
물품화폐라고 서로 교환의 대상이 됐던 것을 물품화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5일장, 10일장이 있는데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화폐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인류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화폐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인류의 편의를 위해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조금 더 화폐를 변천시킨 것이 조개 껍데기 화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카우리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한 조개 껍데기를 인류가 화폐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만이 화폐 경제학에 소개된 그러한 책에 소개된 내용이 자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돌화폐라고 하죠. 미크로네시아에 가면은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팔라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야비라는 조그만한 섬마을이 있는데 그 야비에서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돌화폐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돌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팔라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잘 다듬어서 화폐로 사용했는데요. 때로는 이 화폐를 만들어서 야압이라는 나라로 가져오다가 풍랑에 배가 이렇게 난파가 돼서 배가 싣고 오던 돌이 가라앉아서 지금 돈을 가져오지 화폐를 가져오지 못한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돌의 주인이 이 화폐의 주인은 그 돌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뢰죠. 바닷속에 가져오던 돌은 가라앉아 있지만 이 돌은 이 사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모든 화폐는 신뢰로부터 출발하고 신뢰에서 끝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용화폐도 정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폐를 알고 화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재미있게 얘기되는 것이 이 돌화폐, 미크로네시아의 돌화폐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화폐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보입니다. 화폐에는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철학, 종교, 화폐를 만든 사상의 화폐를 만든 사람의 생각까지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출현한 것이 청동시대 도전이나 이 포전 같은 이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금속화폐 이전에 은과 금화가 탄생하기 전에 이 청동기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청동기 시대에 가장 먼저 사용을 하게 된 화폐는 중국의 도전과 포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칼과 같이 생겼죠.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값을 매길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엽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동전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해동통본이, 근원중본에 상평통본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물병 같은 것이 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화가 사용되어지고 금화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금은 예로부터 돈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금화가 최초로 이렇게 동그랗게 사용되어진 것은 7세기경에 소아시아의 리디아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화를 가지고 지금도 금화가 돈이지만 금괴도 또한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직업정서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뭐 채권 같은 게 있고요. 수표 같은 게 있습니다만 이 금화가 최초에 다루어질 때는 금 세공업자들이 금화를 다루온 것이죠. 금을 다루었습니다. 자, 금이라는 건 옛날부터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금의 가치는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금은 같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공업, 옛날에 세공업자들이 이 금화를 다루었는데, 왜냐면은 금화가 정확하게 무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당시는 금화를 얼마 얼마 값을 정확하게 매기지 않고 금이 돈으로 사용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세공업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세공업자들은 금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금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에다 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써줬죠. 그런데 이 보관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가지 않고 이 보관증으로 서로 거래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보관증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직업증서라고 이렇게 직업증서로 발달을 했는데, 이 보관증을 가지고 있던 금 세공업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을 보관을 하고 금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보관한 대신에 이자를, 그 보관료를 받게 됐었는데, 이 세공업자가 꾀를 낸 것이죠. 보관을 하고도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관하지 않은 보관증서를 남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보관증서가 이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폐가 생겨났습니다. 지폐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폐에 대한 내용 또한 너무나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연들이 많은데, 이 지폐가 오늘날 지폐로 이렇게 논리 전 세계에서 활용되게 된 가장 그 근원은 영국의 영란은행의 이 역할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란은행을, 이 화폐를 공부할 때 영란은행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영란은행은 169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영란은행이 설립이 될 때 영국의 재정은 상당히 어려웠죠. 영국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왕실에서 이 금 세공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주주를 모집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주식회사입니다. 12일 만에 영란은행의 주식이 다 팔리고, 그리고 자본금을 모집했는데요. 500파운드씩 출자한 사람은 투표권을 줬습니다, 은행에. 그리고 2000파운드 이상씩 투자한 사람은 이사를 줬죠. 그래서 1526명의 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24명이 이사로 임명이 됐죠. 그리고 이 영란은행은 1964년에 정부에서 영란은행의 주주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정부의 채권과 상계해주고 완벽하게 이제 국가은행으로 이렇게 소유를 달리했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한데, 신용카드가 처음 우리가 사용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화폐를 가지고 다닙니까? 지폐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도 거의 주머니에 지갑에 지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숫자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에 그대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숫자를 가지고 돈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카드 이런 것을 현행 화폐를 기본으로 해서 활용되는, 활용도만 다른 이런 것들이 지금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페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페이는 현행 화폐를 보는 통화로 해서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정도 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기회의 찬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암호화폐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됐는데, 과연 이 암호화폐의 현 주소는 어디고,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먼 미래는 어떠한 생활성이 펼쳐질지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화폐에 대한 아주 간략한
그러한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부의 트렌드에 합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화폐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기 어렵다면은 평생을 미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은 과연 화폐에 대해서 또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구글에서 선정한 이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이면서 다빈치 연구소의 연구소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됐죠.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만큼 빠르게 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토마스 프레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만장자가 가능한 미래 산업 18가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장자는 달러로 1조 달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1100조 정도가 되겠죠. 자, 그 18가지 산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개인용 로봇, 드론 서비스, 기상 조절, 그리고 로봇 도우미, 뭐 중력 조절, 순간 해체 등등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온 암호화전자화폐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프레이는 이 18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조만장자가 탄생할 수 있는 분야가 암호화폐 전자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후보는 어떤 사람들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자 포브스에서 선정한 부자의 손을 놓고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조만장자가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최초의 조만장자는 그러면은 워런 버핏일까요? 아니면은 누구일까요?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항상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호화폐 탄생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회를 잡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는 이 워런 버핏의 얘기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재미나게 검토해 본 최초의 조만장자는 과연 누구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빌 게이츠의 재산을 105조 원이라고 이렇게 밝힌 인터넷의 기사를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현 재산이 105조 원이라면은 하루에 280억씩 재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1년이면은 10조 2200억이 되죠. 근데 이것이 1000조가 되려면은 얼마가 되나요? 8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최초의 조만장자를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R이라는 이 관계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R이라는 것은 코인 이름입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약 100억 개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 개의 암호화폐가 개당 지금 10만 원씩만 간다면은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는 변화하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화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암호화폐, 과연 이 암호화폐로 최초의 조만장자가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탄생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 함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화폐 변천사와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성 대표님의 암호화폐, 화폐 변천의 역사 내용 첫 시간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화폐를 잘 알고 공부하는 것이 첫 걸음일 것 같은데 암호화폐 이 투자 병법이 그 공부하는 것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다양한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듣고 난 이후에 더욱더 또 궁금증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암호화폐라는 용어 자체도 뭐 일단 뭐 작년 뭐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용어에 대해서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의 정확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암호화폐 크립토크 영어로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전자화폐 네. 또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과 많이 혼돈을 하고 있죠.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사용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전자화폐라고 하는데 네. 그 종류들로 보면은 뭐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머니라든가 뭐 디지털 캐시다, 디지털 화폐다, 뭐 가상화폐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네. 암호화폐도 물론 전자화폐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 화폐의 기술이 지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블록체인 기반 하에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암호화폐인데요. 기존의 전자화폐하고 조금 다른 것들은 암호가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해서 분산된 원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P2P 그리고 은행의 중개 없이 개인과 개인 대등한 입장에서 돈을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같이 쓰고 있는데 엄격히 구분한다면 네. 암호화폐가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전자화폐와 좀 가장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페이로 대표되는 그런 부분도 네. 있고 말씀해 주셔서 잘 좀 구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뭐 앞선 질문과 좀 유사합니다. 이 전자화폐, 암호화폐 차이를 좀 구분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암호화폐가 현존하는 이 화폐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암호화폐가 완벽하게 현존 화폐를 네. 이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그렇죠.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5년이나 2030년이면은 전 세계의 화폐의 25% 정도가 암호화폐로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도 네. 한 1770년도 정도에 금본위제 화폐하고 우리 지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담 스미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폐가 완전히 금을 배제하고 이 화폐로 사용되어질 날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그렇죠. 지폐는 금과 결별을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암호화폐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트렌드인 암호화폐가 일단 시장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좀 적용이 되면서 이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호화폐 이런 문제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은 네. 그 반작용으로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화폐를 가지면서 생활해오면서 있었던 문제들은 그런 것들은 비교도 안 됩니다. 크고 많았습니다. 이 화폐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일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탄생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3대 버블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3대 버블. 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1635년도에서 37년도까지 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빗대어서 암호화폐도 버블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가 하면은, 프랑스의 미시시피 사건이 있어요. 미시시피가 있고, 그리고 남해 회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버블 사건을 들어서 이 암호화폐에 비유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호화폐가 이 도입되니까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이 되는 것을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은 해킹이 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현 역사상에는 무수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더 컸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화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암호화폐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화폐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 많이 진일보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현재 상태로 이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우리 그 5만원권 은행권도요, 네. 보안을 위해서 위조를 못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22가지의 위조 방지 표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도 위조와 이걸 막기 위한 것은 창과 방패와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화폐인 이상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단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호화폐는 기존 화폐하고 다릅니다. 역사상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화폐와는 다르게 암호화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굳이 암호화폐만 다룰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블록체인 기술은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이 민주사회에서 공유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것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화폐들처럼 그런 큰 무리라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덜 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표님 같은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암호화폐로만 좀 부각이 되는 걸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더 이 암호화폐 좀 근간이고 더욱더 본질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뭐 해킹이라든지 좀 좋지 않은 사례 같은 경우 이 전 화폐에서도 더 무수한 사례가 또 많았고 네. 오히려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런 해킹과 이 보안에 더욱더 철저하게 좀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앞서 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투자 사례라든지 뭐 다양한 코인 투자 사례를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투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투자한 실패 사례를 먼저 좀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암호화폐라든지 말씀해주신 블록체인을 이제 앞으로 미래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드실까요? 가장 중요한 네. 거는 앞서 우리가 화폐 변천사를 살폈듯이 네.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1시간에 1667km를 자전합니다. 네. 1시간당 10만 8000km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 암호화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도 그만큼 빠르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투기라고 하는 것, 그런 지금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의 상실감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제도가 탄생되거나 새로운 좋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가장 먼저 앞서서 그런 일이 따라다니는 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폐 정도는 기존 화폐에 비하면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진정이 돼서 제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볼 그러한 타임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이렇게 접목이 돼서 발전이 된다면은 앞으로 2025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GDP의 10% 정도를 블록체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는 역할 중에서 부정적인 역할보다 더 훌륭한, 인류를 위해서 더 훌륭하고 큰 역할이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전 세계 25억 명 정도가 네. 통장이 없다고 합니다. 은행 거래를 못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하게 되면은 통장을 만들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예, 네. 지갑도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 15억 명 정도가 이 신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인간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그 사람에게 신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은 일례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 지금 일부에서 일어나는 투기로 인한 손실 이런 것들을 만회하고도 남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인류에게 공헌을 많이 하는 그러한 기술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좌를 만든다라는 것도 일단 뭐 각 국마다 이런 제도가 다르고 또 그 안에 신원이 좀 보장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특색에 맞춰서도 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좀 거시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봐야 할 텐데 암호화폐도 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뭐 정부가 참 많은 규제를 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규제가 완전하게 또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먼저 좀 강하게 규제를 내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뭐, 정부의 이 공무원이나 네. 또는 정책에 위반을 하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한 입장은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국민적인 아젠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사업이거든요. IoT라든가 AI라든가 빅데이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초연결이 되어서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해킹이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해킹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위험한데 그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주장을 모아보면 정부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 아쉬운 부분이죠.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완벽해지면은 우리도 도입하겠다. 인증된 다음에 하겠다. 네. 변화를 네. 싫어한다. 책임지지 않겠다. 등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지금 현 정부에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은 네. 하늘이 주신 기회를 못 받으면 오히려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가요? 어쩌면은 네. 지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외국에는 장려를 합니다. 맞아요. 싱가포르, 스위스, 몰타, 네. 뭐 에스토니아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필리핀에 특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장려를 하고 오라는 것이죠. 맞아요. 와서 여기서 개발하고 인력 고용하고 네. 세금 내고 네. 그리고
발전시키라는 건데. 일자리 창출. 네,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걸 강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 발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또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무한대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구한말에도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화폐 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은행을 설립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1905년도에 일본이 부산 제1은행을 만들고 발권을 해버린 것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까지 합니다. 빨리 정부가 공부를 좀 하고 해서 네. 뭔가 제대로 된 그런 방침을 내놓아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 실업을 구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술 발전에 앞서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좀 아쉬운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눠봤는데 그래도 일단 정부 측면 쪽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그래도 시도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부에서요? 네.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 중에 블록체인은 장려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는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좀 묘합니다. 묘하네요. 네, 제가 묘합니다. 듣기에는 묘하네요. 지금 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사실상은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되어져야만이 그 본질을 다 한다고 보는데 네. 물론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순서가 사용되어지기 전에 거래소에서 먼저 거래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이 투기화되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을 줄여주려면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누구나 평범하게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의 등락폭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술 또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지금 블록체인은 지원을 하고 양성을 하지만 암호화폐는 거기서 제외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을 지금 그러네요. 하고 있다고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은 제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가 인기의 영합에서 소설을 쓰면은 네.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기를 또 얻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반대 입장을 펼치면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블록체인이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과 하이퍼레저라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일부 교수들이나 일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걸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인류를 위한 큰 덕목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하고 네, 값지게 사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김동성의 암호화폐 부자 병법 첫 시간으로 화폐에 대한 강의와 궁금증까지 다양하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김동성 대표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들과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